시간의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배웠죠. 그 RHS, RHA. 그래서 직각삼각형은 그 빗변, 90도, 그 다음에 빗변, 그 다음에 한 변이 같으면 합동, 그 다음에 90도, 그 다음에 빗변, 그 다음에 한 각이 같으면 합동이다라는 걸 배웠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한번 좀 응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걸 이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이 직각이고 여기 이등변이죠. 여기서 이제 한 직선에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리면 얘네 둘은 반드시 합동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90도지. 90도고 그 다음에 이 빗변의 길이가 서로 같죠. 그러니까 RH까지는 만족하지, RH. 근데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많이 쓰는 스킬이 이건데, 여기가 직각이면 얘네 이게 이제 이세 각의 합이 180도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점이라고 놓으면 X라고 놓으면 이 점과 X의 합은 반드시 90도가 되겠죠. 이걸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내가 이거를 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X라고 하면 얘네 둘이 더한 게 90도죠. 근데 여기가 90도잖아. 그러면 여기 둘이 더한 게 90도여야 되니까 이게 점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90도고 점이니까 이건 X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네 둘은 합동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RHA 합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네 둘이 합동이니까 뭐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 하나는 어떤 그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의 중점에서 이 변의 수선의 발 내리면 얘네 둘은 반드시 합동이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또 90도지. 90도고 중점이니까 이 길이가 같겠죠? 그럼 이것도 점과 X의 원리에 의하여 내가 여기를 점이라고 놓고 여기를 X라고 놓자 이거죠. ABC. 그치. 그러면은 여기도 점이고 X고, 근데 이게 ABC가 얘도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어야 돼. 이등변 삼각형. 그러니까 이게 점이면 여기도 점이니까 이것도 RHA 합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유명한 모양인데 이거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둘이 합동이겠네. 여기가 점이면 여기는 X, 90도 점이니까 X, 여기는 점 이렇게 합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가 4니까 여기도 4가 되죠. 여기가 5니까 여기도 5니까 그래서 X는 9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삼각형 ABC에서 여기 이제 중점이 있다. 그럼 여기 수선의 발 내리면 얘네 둘은 합동이다라는 거죠. 합동. 이게 74. 그러면은 뭐 이거 얘네 둘이 이제 RHS 합동인 거죠. RHS. 아, 그러니까 얘는 90도 여기 둘이 같고 이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RHS 합동이다. 여기 X면 여기도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X 플러스 74는 180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넘기면 2X는 106, X는 53이다. 뭐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보고서 빨리 문제를 풀수 있어요. 이것도 딱 보면 얘네 둘이 합동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90도, 90도, 그 다음에 이 빗변이 같죠. 그리고 이한 변의 길이 같으니까 RHS 합동이다. 그럼 여기가 X면 여기도 당연히 X가 되는 거죠. 예, 90도. 그러면 여기 요 각은 2X가 되지. 여기 90도, 40도니까 이렇게 하면 180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X는 이렇게 하면 130이니까 넘어가면 50. 그래서 X는 얼마다? 25다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개념 7은 그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용해서 이게 빨리 합동을 찾으라는 거지. 아주 대표적인 모양들이었다. 그 다음에 개념 8번 가볼게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반직선이 있다. 그럼 이제 이 반직선을 나타내는 각이 이건데 거기서 각의 이등분선을 긋고 여기서 어느 한 지점에서 수선의 발 내리면 얘네 둘은 합동일 수밖에 없다. 이것도 왜냐면 90도, 90도 그다음 빗변이 같고 그 다음에 각이 같으니까 RHA 합동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길이가 같다라는 거. 자, 이것도 딱 보자마자 얘네들이 합동인 거 바로 눈치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90도, 90도 빗변이 같고 각이 같으니까 RHA 합동. 그러니까 X는 5가 되겠죠.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것도 뭐또 여기 또 90도, 90도 여기 빗변이 같고 요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RHS 합동인 거죠. 그럼 얘네들이 합동이니까 X는 35도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거. 그래서 개념 오늘 그 7번, 8번,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 뭐 길이나 각도 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